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보어, 전치사, 목적어 나왔지. 더 나올 수 있어, 없어? 사실상 더 없어. 더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꾸며주거나, 부사거나. 그지? 근데, 대 동사 해가지고는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글씨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꾸며주는 거니까 이제 다시 주어 동사 찾아보자. 주어는 뭐야? 대. 동사는? will determine이 되는 거야. determine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겠지. 왜? 딱 봐도 목적어 나왔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되니?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너의 커밋먼트, 헌신이다. 뭐에 대한? 과정에 대한 헌신이야. 근데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은 결정해 줄 거야, 너의 진보를. 즉, 너의 진보를 결정해 주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너의 헌신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이제부터 틀리면 혼난다 그랬는데, 뭐 사실상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22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22번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진도 느려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느릴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계속 이거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 토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몇개 해오면 좋을 것 같아? 하루에 두 지문씩 해옵니다. 하루에 두 지문. 아, 하루에 두 지문씩은 해. 솔직히 이거 조동사 찾는데 하루에 뭐 30분도 안 걸릴 거 아니야. 조동사 찾는데. 솔직히 내가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하루에 두 지문씩 하세요. 그러면은 일, 월, 화, 수, 목 10개. 어? 목인데? 8개? 오케이. 그럼 8개로 합시다. 8개로 하면은 지금부터 정할게요, 그냥. 자, 8개 하면은 1, 2, 3, 4, 5, 6, 7, 8이죠. 33번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